여러분, 아까 전에 방송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트랩을 여기 위에다가 트랩을 설치해 놨는데요. 이렇게 트랩을 설치해 놨을 때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남 집사가 위험에 처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팍 하면서 밀가루 폭탄 같은 위험에 처할 거 아니에요.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타투와 꽁찌의 반응이 어떨지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죠? 저도 궁금합니다. 이제 남 집사가 퇴근했다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구경하러 가봅시다. 한 시간 전부터 준비한 건데. 꽁찌야, 먹는 거 아니야. 꽁찌야, 먹지 마. 타투야, 먹지 마. 아이, 언니. 왜 나의 몰카에 속지 않은 거야? 난 항상 너의 마음을 읽고 있거든.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. 넌 내 여자니까! 아이씨, 이상한 대사 좀 하지 마. 좀 괜찮아? 응. 기분이 좀 어때? 아, 프레쉬하네. 기분이 프레쉬해? 이거 맞고 맞았어도 어차피 내가 치웠어야 되는 거잖아. 아니지, 오빠가 맞았으면 내가 치워줬지. 오빠가 안 맞았으니까 오빠가 치우는 거야. 예? 내가 맞았어도 내가 치웠을 것 같은데. 오빠가 맞았으면 오빠가 그냥 샤워해서 오빠가 치웠겠지. 예?